안녕하십니까. 뭐로 하는 동행 제 114회차 서일봉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나는 왜 남들처럼 되는 일이 없느냐고 속이 상해서 술을 마시고 또 남이 잘 되어도 배가 아파 속이 끓어서 술을 마시고 또 되는 일이 없다고 놓아버리고 또 한 번에 벌겠다고 투기나 도박에 어울리거나 한탕 해보겠다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 되는 일이 없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 하는 것이지요.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하고 입으로 갖고 싶다, 성공해야 되겠다는 말만 하고 또한 절에 가서 잘 되게 해달라고 빌기만 하고 일어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요, 큰일 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부처님께서는 복을 얻고자 하거나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얻을 만한 정당한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죠. 하물며 점점 더 시간과 돈을 없애는 일을 되풀이하면서 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은 타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암경이 이르시기를 재산을 없애고 가난해진 여섯 가지 원인으로 첫째는 술 마시기 좋아하는 것이요. 둘째는 거리에 다니면서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요. 셋째는 풍류잡이를 좋아하고 넷째는 도박하기를 좋아하고 다섯째는 나쁜 친구를 사귐이요. 여섯 번째는 게으르고 방해란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진정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요, 복을 달라고 빌고 부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섯 가지의 나쁜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의 극락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자신과 가족과 주변과 그리고 이웃들의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라라고 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요, 우리의 네 가지 두려움인 생로병사는 반드시 변하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법이 아니고서는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형법이나 민법도 아니고 또 불상에 매달려 절하고 빌고 애원하는 그런 미신법도 아니고요, 오로지 진리에 맞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러한 자비와 사랑의 인연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도리에 맞는 자비와 사랑의 연기법으로서 아내와 남편을 대하고 부모 자식과 이웃을 대한다면 자신은 물론 집안이나 주변이 모두 극락정토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많은 돈이나 명예 권력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지수 화풍의 인연이 다하면 모든 것은 다 놓고 가야 하는데 마지막으로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지요. 그리고 죽은 뒤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확실하지도 않은 극락보다는 지금의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이웃의 삶터를 극락으로 만드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빌 게이츠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그대의 잘못이 아니지만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있거나 죽을 때도 가난하다 하면 그것은 그대의 잘못이다 라고 했고요. 프리드리 니체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라고 했고요.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것은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자신과 주변을 믿고 스스로의 극락 도량의 꿈 이루실 기원 드리면서요, 행보로 가는 동행 제 114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와 개론, 성철 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